타이 비지 씨 많이 떨리겠지만 네, 열심히 세상을 위해서 멋진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네, 포즈를 마음속으로 5초씩 네, 다리를 짚고 오른쪽 왼쪽 자연스럽게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만나보고 있으면 비지 씨는 소라이빈의 마평이자 리더를 맡고 있는 실력파 올라운더입니다. 보컬을 불러 퍼포먼스와 댄스 그리고 외국인적 감각까지 모두가 완성형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특히 멤버 중에 사진을 가장 잘 찍어서 프라이빈 공식 포토그래퍼라고 하네요. 자, 잘 찍는 또 본인의 장점도 있지만 잘 찍히는 장점도 이제 앞으로도 많이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진 패딩을 이제 만나보고 계시고요. 마지막 3초 드리겠습니다. 라스트 3세컨드 1, 2, 자, 미쳤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크씨와 함께 막내 라인을 맡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자, 어디서부터 그런 분들이 맡고 엄청난 실력을 보여주셨고요. 자, 그런 실력이 밀리지 않는 엄청난 실력을 위한 그렇습니다. 지금 만나보고 계시는 대원씨와 저희 다음 분을 마크씨는 무려 09년 생입니다. 자, 정말 앞으로 또 이제 캠퍼스를 굉장히 많이 놀라게 해주시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우리 재능 씨에 따라 기대를 해드리겠습니다. 3초 정도 더 하고 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재능 씨 그리고 13명입니다. 자, 마크 씨 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막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 마커스입니다. 필리핀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이름이고요. 릴레이크 시연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보았습니다. 어린 나이지만 많은 무대 경험으로 안정적인 무대 매력을 보여줍니다. 마커스는 요새 유명 매력도 있지만 그래서 나이도 아주 이쁘게 보이는데요. 잘하는 걸 말해주시고요. 오늘 시절부터도 하겠습니다. 자, 마커스 마찬가지로 3초 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일러스 정면부터 포즈 만나보겠습니다. 자, 명불 허전 호라이즌의 비주얼 멤버 타일러입니다. 드림메이커 시장 당시 한국에도 타일러의 비주얼이 소문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비주얼을 자랑하는 댄서입니다. 드림메이커를 통해 처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연습으로 이번에 스포츠는 노력한 아이돌이라고 하네요. 얼굴은 타고났고 실력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타일러스에 대한 기대를 하겠습니다. 함께 연습하고 마무리합니다. 하나, 둘, 셋. 타일러스! 자, 레이스터! 자, 호라이즌의 섹시함을 갖고 있는 레이스터입니다. 유익한 메시지로 팬들 사이에서 레이스터의 섹시함을 열광하는 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자, 남성적인 무대에서 특히나 특징을 바라는 레이스터지만 이번 앨범에서는 귀여운 엄청적인 작품이라고 합니다. 자, 굉장히 부탁드리니까 눈이 좋네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멤버들이 사랑해주시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타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스타 포토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자, 호라이즌의 애교만점 대단히 유익합니다. 자, 어떤 컨셉도 자신만의 컨셉 기능으로 가득되는 마스터스 같은 역할을 하네요. 사랑겨울을 닮은 인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요. 무대만 보면 탈색 퍼포먼스를 기대하는 워낙 이상한 역할입니다. 오늘 아웃사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지 않았나요? 좋습니다. 앞서 위에 넘어갑니다. 자, 리스타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이스셨네요. 정면부터 포즈 만나봅니다. 자, 마지막 팀 순서인데요. 이름이 팀이라서 한국인 아니냐는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팀이 맞습니다. 자, 팀의 눈빛과 부드러운 멘트로 강렬한 인정으로 결정을 했지만 감미로운 팀의 음색을 한번 들으면 그 음색에서도 절대 빠져나올 수 없을 거라고 하네요. 음색 단계의 스포츠 공개전을 한국 무대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3초 가겠습니다. 1,
번째 포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즈 포즈요. 죄송합니다. 누구나 해주면서 자, 죄송합니다. 오늘은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진 많이 남겨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시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자, 마지막 턴, 넷째. 왼쪽으로도 마지막 엄청 보여드리겠습니다. 넷, 넷. 자, 두 번째 포즈 2. 자, 두 번째 포즈는 어떤 포즈였을까요? 아, 네. 당연히 빠질 수 없겠죠? 가장 많이 빠질 수 있는 사랑하는 하트 포즈 만나주셨습니다. 자, 사랑하시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사랑하시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보여드리고, 자, 조금 많이 보여드리고, 자, 하나, 넷. 이제 마지막 포즈 3. 자, 세 번째 포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우리 호랑이 멤버들 수고하셨고, 이제 바로 무대 준비하러.